동백파 보스를 쫓아가는 광우. 네가 웬일이냐 이 시간에? 동백파 소식 들은 거 있습니까? 너한테 얘기할 이유가 없지. 이빨 밟아봅시다. 에이! 같은 조직인 태주는 호시탐탐 광우를 노리는데요. 끊어진 길에서 태주는 차를 멈추게 되고 광우는 바다 위로 뛰어오릅니다. 얘가 박광우가 가방 주시죠. 그렇게 가방을 찾은 광우. 이때 조직원들이 도착하는데요. 스탑! 박광우 제법이네. 왔는데 해장국이나 먹고 가라. 자존심이 상한 태주는 광우를 치는데 하지만 광우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뭐냐? 병원 데려가라. 태주는 칼로 광우를 찌르려고 하지만 광우는 맨손으로 칼날을 잡게 되고 태주야. 예, 형님. 너는 식구끼리 수식겁나. 태주를 비롯한 모든 개파 보스들은 광우를 지원한다. 광우가 맡아라. 이렇게 광우는 신임을 얻게 됩니다. 아, 형님 어찌 된 겁니까? 그 사흘 동안 전화도 안 받고. 광우는 사흘 동안 잠만 잔 것이었죠. 어디론가 가는 길에 차 한 대가 쫓아오고 광우는 우선 자리를 피합니다. 갑자기 신문 한 장이 날라오는데 안녕하세요. 예약하셨죠? 이 사람들은 조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아까 그 신문이 자꾸 쫓아오고 들어서 펼쳐보니 점집 광고였습니다. 그때 보이는 광고 속의 점집. 광우는 조직이 찾아온 줄 알고 숟가락을 주는데 숟가락이 서버립니다. 네 혹시 그동안 많이 안 아팠나? 어떻게 알아? 신내린대. 아,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어디 살아봐라 사라지나. 벌써 죽었을 놈인데 어째 살아있니. 광우는 수산시장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뭐하노? 네 집 미쳤나? 순천 모습 뒤에가 잠이나 자지.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오고 건네준 방울을 잡자 쓰러지게 되죠. 광우는 운전 중에 한 아이를 치게 되는데요. 너 괜찮냐? 다친 데 없는 거야? 어? 너 어디 아픈 데 있으면 혹시라도 꼭 전화해라. 어? 다행히 멀쩡합니다. 운명 선을 묘하게 바꿔놨네. 상처 때문에 운명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네 운명은 무당해야 산다. 건달해도 잘 살아. 그러면 죽을 운명이다. 나 돌아. 또 온다. 갑자기 기차 건널목에서 차가 멈추는데 간신히 살아나게 되죠. 이번에도 죽을 뻔합니다. 별지랄을 다 떨어도 팔자대로 가는 기다. 에이씨! 무당해! 광우는 결국 무당이 되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뭐하는 거야 이거 지금? 괜찮다. 빙 돌아봐라. 명보살은 광우를 씻겨줍니다. 눈 떠봐. 드디어 신내림을 받게 된 광우. 이제 신을 받아올리걸. 띠보라고. 그래 말고 요래 요래. 얼쑤 얼쑤 얼쑤. 신을 받게 되자 바람이 불고 광우는 어디론가 달려가는데 땅을 파자 보자기에 쌓여진 상자가 나오는데요. 상자 안에는 방울이 들어있습니다. 광우는 첫 손님을 받게 됩니다. 잠깐만 나오는 대로 얘기해. 대학에 들어갈지. 됐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죽겠네 금방.
내가 다 민망하다. 신발도 없는 것이 신당까지 차려놓고 무당질을 해. 커튼은 무슨 신비주의냐?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고 오얏년 시집도 안 간 것이 자식은 무슨 자식이고 시어머니 무슨 얼어죽을 시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나를 시험해? 너 무당이지? 신발이 떨어졌으면 집구석에다 물 떠놓고 기도나 할 것이지? 아이고 불쌍. 아이고 이 무지하게 불쌍한 거. 아이고 불쌍이다. 여기가 어디라고 거짓말을 시키고 있어? 광호는 유명한 무당으로 소문이 나죠. 광호는 회장님을 찾아뵙는데요. 제가 황검사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 자식 또라이다. 나 황검사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뒷바꾸로 접근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정서적으로 소박하게. 광호는 황검사를 만나게 됩니다. 나도 이런 분위기 좋아해요. 우리 검사들도 가끔 이런데 와. 뭐 하는 짓이에요? 풀빵입니다, 풀빵. 가져가서 다 드십시오. 뭐 마음 내키면 가져가든지 뭐. 딱 그 생각했지. 결국 가져갈 거면서 딱 그 생각했지. 뭘 하자는 거야 이거 쪽팔리게 풀빵 가지고. 니네 이게 그냥 아 풀빵 같지. 풀빵을 가지고 장자주치. 하나. 아 이런 황당한 놈 저거. 황검사는 가버리고 옆에는 한 여자가 슬피 울고 있습니다. 샤워를 하던 광호는 인기척을 느끼는데요. 지금 내가 보이는 게 맞죠? 나가! 광호는 이제 귀신까지 보게 됩니다. 그 여자와 카페에 가게 되고 그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내는 그 사람 뒷바라지를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도 행복했죠. 근데 내가 사고로 그만 지금 뭐 하는 긴데요?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요? 그 사람한테 꼭 가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 말만 전해주면 되는데. 결국 여자의 얘기를 전하러 가는데요. 그 남자는 알고 보니 황검사였습니다. 박광호? 그 몫이 아시죠? 풀빵 장사하면서 오랫동안 뒷바라지했고. 이게 조폭 새끼가 어지간히 검사를 뒷조사 취조실로 끌고 와. 그 몫이 내 입 맞아. 근데 7년 전에 죽었거든. 뒤에 서 있어요 지금. 어깨에 손 얹었네. 응 어깨에 손 얹었어. 뭐 하는 거야? 털을 왜 뽑아? 씨, 그 새끼야! 방구를 엄청나게 많이 꼈더네. 냄새가 뭐? 시크럼 쩝쩝 달콤? 여기 있어요. 여자는 광호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가 낀 나, 내가 낀 나 소리 없이 다가와 날카롭게 고구마가 지었나. 그거가 아이를 방황하면 해도 못 건나? 미안합니다. 두 분만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맙시다. 어? 알았지? 엑스로 고맙습니다. 광호는 차에 치일 뻔한 수민이란 아이와 친해졌습니다. 엄마 아빠. 아빠는 원래 없고 엄마는 있다.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많이 바빠. 회장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답니다. 어디야? 회장님을 만나러 가는데. 뭐야 당신? 지금 내가 보이는 거 맞죠? 금옥이 말이 맞다. 금옥이? 안 보여. 귀신들이 소문을 듣고 말을 전해달라고 찾아옵니다. 뭐 낑긴 나요 형님. 출발해. 예 출발하겠습니다 형님. 그래. 병원에서 수민이를 보게 되고 따라가는데요. 야 병아리. 알고 보니 수민이도 귀신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었다. 모두가 죽었다 하는데 우리 엄마만 내가 죽었다고 생각 안 한다. 그럼 너도 나한테 부탁 있겠네. 말해봐 뭔데. 바로 엄마를 만나러 가게 되고. 광호 씨 여기 어쩐 일이에요? 아재 우리 엄마다. 뭐라고? 한수민의 엄마. 우리 수민이 어떻게 알아요? 나도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민이가 돌잔치 때 실을 잡았죠? 유치원 재롱 잔치 때는 거북이죠 거북이. 수민이가 그럽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나한테 왜 이래요? 나가요. 나가요. 저기요.
엄마는 광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재 잘못은 알지? 엄마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기다. 회장님의 생일 잔칫날 사람들은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태주는 광호가 황검사를 만난 장면을 트는데요. 광호는 일어나 자리를 뜨는데 네 참 어이가 없네. 광호가 남다른 건 알았는데 황검사가 게이라는 걸 어찌 알았나. 적장을 세리 안고 물에 빠져버린 농기가. 저 테이프가 있는 이상 황검사는 절대 우리 못 건드린다. 태주 부하가 점을 보러 오는데요. 그때 회장님 전화가 오고 광호 씨는 어디 갔나? 전화 받으러 갔어요. 광호? 조직에서는 풍어제를 준비합니다. 그 작두탈 무당이 없다. 작두탈 무당이 없다고? 야 고충봉 너 나와서 연습해. 네? 예? 야 그럼 네가 타. 제가 3대 독자로서. 야 너 오남매잖아 임마. 저기 형님 불현듯 떠오르는 무당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와. 어이가 씨. 아 글쎄 못한다면 못해. 말로 하면 안 됐네. 해 그래 해. 아 희한하게 누구 좀 닮았네. 결국 광호는 풍어제를 하게 되죠. 높게 치솟은 거대한 작두. 아 이건 뭐 어떡하란 말이야 이거. 어? 사람들의 응원 소리에 작두에 오르는 광호. 작두에 오른 광호는 구슬하는데 풀어놓은 나사가 빠지고 광호는 뛰어내립니다. 어이 거터! 니 일부러 그랬지? 풍어제 개판을 보냈잖아 이씨. 준봉아. 준봉이가 니 이제 개이름이잖아. 고준봉이! 힘내! 작두에 이어 탈춤을 추게 되고 그래 명색이 건달이 무당짓을 한다는 걸 어떻게. 태주는 탈을 벗깁니다. 불이 붙은 광호는 물로 뛰어들고 이게 누굽니까? 결국 무당인 걸 모두가 알게 되죠. 건달은 우습게 보이는 순간 끝이다. 앞으로 이하고 내하고는 만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광호는 옷과 방울을 태우고 떠납니다. 술을 마시는 광호에게 수민이가 오는데요. 엄마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갈 때가 됐으면 유난 떨지 말고 그냥 가라. 어? 광호의 말에 수민이는 돌아섭니다. 광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저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경을 좀 쓰셔야겠습니다, 형님. 광호는 아파트 안에서 회장님을 보게 되는데 나 보이나? 진짜 뭐다 죽은 사람을 보네. 네가 내 좀 도와야겠다. 남들 보기 좀 그렇다. 내 방으로 가자. 어! 광호야 네가 걷어주니 억수로 좋다. 아들 오기 전에 그만 가봐라. 빨리 가십시오. 아재 울하지 말고 좀 가자 좀. 수민에게로 가는 광호. 하지만 태주에게 넘어간 조직이 길을 막습니다. 광호야 우리 끝내자. 내가 지금 급하게 다녀올 때가 있다. 우리 갔다 와서 얘기하자. 한 명을 끌고 나오는데 네 애인이다. 미숙씨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미숙이? 미숙이가 누구야? 그래. 결국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세 명으론 역부족이었습니다. 나 가야 된다. 정신이 깬 광호는 주위에 귀신들이 있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귀신들은 세 명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강호. 아재. 수민이가 말을 전해달라 그랬어요. 도대체 왜 저 힘들게 하세요? 나 한마디만 하고. 우리한테 나라 이 사물은 꽃닥지야. 야 이 사물은 꽃닥지야. 잠깐 자리 좀 비켜줄래요? 그말 우리 수민이가 하던 말이에요. 저는 수민이가 보입니다. 아재 얼굴이 왜 이렇노? 늦게 와서 벌 받았나 보다. 엄마한테 얘기해 줄게. 수민이는 맨날 노란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햄버거 먹을 땐 맨날 토마토 빼고 먹고요. 선물해야 된다면서 빨간 목도리 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데요. 아재 괜찮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다. 내 곁에만 떠나면 안 돼요. 찾아올 수 없어요. 멀게 생각도 외로워 울지만 떠나지 않아요. 수민아. 엄마 얼굴 한번 바라봐주고 두번 안아주고 세번 불러줄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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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아파하지 마라. 나중에 다시 엄마 따라하자. 네 이제 가야 돼. 수민아. 수민이는 엄마에게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처음에 날아온 신문지는 수민이가 했던 거네요. 안녕하세요, 무비어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2013년에 개봉한 박수 건달입니다. 보스의 신임을 받고 있는 엘리트 건달 광호는 태주의 칼을 잡아 운명선이 바뀌는 바람에 낮에는 무당, 밤에는 건달 일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광호는 결국 정체가 탄로나 조직에서 쫓겨나게 되고 귀신의 도움을 얻어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게 되죠. 광호는 마지막으로 수민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는데 수민은 엄마 광호와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무당과 건달의 투잡이라는 재밌는 소재로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수민이 엄마에게 마음을 전하고 작별을 고하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재미와 감동을 영화를 통해 꼭 만나보시기를 강추드리며 지금까지 무비어택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